있던 이야기가 우리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 그 모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이게 가능하거든요.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수용. 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만 비로소 당사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또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경청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이나 그 욕구를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게 안에 차 있으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제가 비유해서 이전번에 제가 계속 강의할 때 가족이 물이 되어야 됩니다. 물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당사자가 불일 때 우리 가족들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팔딱팔딱 뛸 때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이어야 이 팔딱팔딱 뛰는 당사자를 진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발병을 하게 되면은 다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불안감, 두려움, 엄청난 불안감과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거든요. 막 힘들어서 절절절절 매는데 자 가족들이 같이 불안해하는 마음이다. 계속해서 조그만 일에도 가족들이 화들짝 놀란다. 이러면 당사자가 자신이 조금만 불안해하거나 조금만 힘들어하면 보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한다. 엄마가 더 불안해서 난리를 친다. 이러면 당사자가 엄마 앞에서 자기 불안한 티를 못 내겠죠. 불안하다는 표현을 못 하겠죠. 표현하면 엄마가 더 난리를 쳐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보면은 우리 환자가 발병하고 나면은 처음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불안감을 빨리 잘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횟수가 가면서 이게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오래된 가족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화들짝 화들짝 놀라거든요. 놀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횟수가 이제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중에는 많이 겪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아 또 저래도 또 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아 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가족들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환자들은 그만큼 지내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가족분들이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내려놓고 가족분들이 마음이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분들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면 이 그럴수록 우리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집니다. 우선 그 이야기고요.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맨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끊임없이 계속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환자의 욕구와 감정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환자의 충동조절 장애. 흔히 보면 환자들이 발병해서 활성기 때는 특히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고 그 다음에 활성기가 지나서 회복기에도 상당한 정도로 충동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대할 때 또는 다른 가족들을 대할 때 좋게 좋게 그냥 말로 해도 될 거를 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더 심하면 기물을 부순다든지 집에 물건을 막 때려 부순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난폭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에 부모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표현 방식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왕왕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예를 들자면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계속 약 먹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환자가 약 안 먹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한다. 아침에 늦게까지 잔다. 뭐 이런 그거를 부모가 이제 좀 깨우려고 한다든지 그걸 낮밤 바뀐 걸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든지 밤새도록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그랬을 때에 표현 방식과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내용은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이 먹기 싫다라고 해서 난리를 쳐대면 아 제가 약을 먹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약을 먹기 싫어한다는 그 마음은 일단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약을 안 먹게 허용해 줄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 마음은 접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뭐 낮밤이 바뀐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 지는 저만큼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는 어디에 가자 했는데 안 가려고 난리를 치는 경우 같으면 아, 지는 그만큼 거기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다만 표현 방식이 어설픈 거죠. 표현 방식이 어설픈데 이제 이 충돌 조절 장애가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하나는 약의 용량을 좀 더 높이든지 해서 약으로 잡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가족이 말을 할 때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환자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표현 방법이 거칠 때에는 특히나 폭력이 나올 때는 이거는 이제 못 나오게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족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 두 가지 사항을 머리에 딱 담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어찌됐거나 감정 표현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큰 문제가 보면 하나가 감정을 스스로 잘 못 느끼고 더더욱 표현은 더더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게 발병 이후부터 잘 못 느끼게 됐느냐 하면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발병 이전부터 우리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누누이 우리 당사자들은 화목의 욕구가 강합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속상한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주장을 안 하고 내 욕심 안 차리고 예를 들어 형제간이든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든 뭐 할 때 자기는 다 두루두루 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게 하나 있으면 다 같이 하나씩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양보하고 자기 거 하나만 챙기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먹을 게 보이면 혼자 그냥 왕창 갖고 가는 애도 있고 등등 이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애들은 그런 틈바구니에서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조금 양보하고 있었더니 보니까 지가 먹을 건 하나도 없다.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럼 속이 억수로 상하죠. 내 건 없다고. 근데 보통 애들과 이때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애들 같으면 왕창 가져가는 애들을 붙들고 내 거 내놓으라고 싸우든지 이럴 텐데 얘들은 기껏 말 한마디 그냥 뭐 나는 먹을 거 없어 말하는데 뭐 모르는 척 해버리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못 먹고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속상한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속상한 게 자꾸 생기잖아요. 속상한 게 생기는데 이 속상한 걸 자꾸 속상해하고 하면은 자기도 괴로우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속상해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애들의 큰 특성이 뭐냐, 감정을 차단하고 대신에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만 이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처세해야 될지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속상한 일이라든지 불합리한 일들을 봤을 때 속상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근데 이 생각조차도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공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상, 상상을 시작해서 공상과 상상 속에서 좀 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속이 상한다. 엄마 나 속상해.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말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순종하고 순응하고 근데 속상하니까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내가 느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괜찮아라고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아, 나 괜찮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속상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 생각으로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공상을 한다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좀 더 어떤 자기가 좀 더 친한 장면, 예를 들어 엄마 같으면 좀 더 이상적인 엄마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린다든지 이렇게 생각으로 빠지고 공상으로 빠지고 상상으로 빠진다. 이게 이 애들의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우리가 낫게 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병의 증상만 가지고 자꾸 보고 병의 증상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 먹여서 당장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또는 말을 횡설수설한다. 그럼 약 먹여서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얘들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적응 패턴이 사회하고 잘 안 맞게끔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좋은 패턴이죠. 좋은 거죠.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질이 곱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두센 애들 가운데에서 욕심이 다글다글한 애들 가운데에서 치만 그러니까 치만 계속 치인단 말이에요. 치이다가 보니까 결국은 억울한데 억울한 거를 투쟁해서 다시 뺏어내야 되는데 얘들은 순종적이고 순응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 억울하면 억울한 감정을 결국은 차단해버린다. 계속 억울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감정을 안 느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자 얘들을 돕는 데에서 크게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찌됐건 생각을 적게 하고 감정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감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끊임없이 애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끊임없이 감정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은 다 빼놓고 애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지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그 스토리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아 그 말이 맞네. 그래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해야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욕심 차리는 장면을 보고 엄마 나는 애들이 그러는 게 난 보기 싫었어. 나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행동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아 그게 맞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네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네 마음은 어땠니? 나 괜찮았어. 처음엔 다들 감정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 상담실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감정을 물어주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아니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아무 불만도 없어요.
애들이 감정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이 이야기만 해요. 그 이야기만.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가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괜찮아요가 아닌데 본인은 끊임없이 괜찮아요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슬프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고 속상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거를 못 느낄 만큼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둔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감정을 물어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어? 지가 아니요 괜찮아요 할 것 같아요. 엄마 짐작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으면 괜찮았을 것 같지 않은데 엄마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상당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라고 계속 이렇게 감정을 지가 괜찮아요라고 할 때에 내가 들어보면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면 뻔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라고 끊임없이 감정을 이야기를 나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애들의 감정 표현을 격려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부터가 이제 정서적인 대화, 심정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논리 대화가 아니고 이성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고 감성적인 대화, 심정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부모님부터가 시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자기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게 큰 문제다. 감정을 못 느끼고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게 큰 문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감정을 느끼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감정 표현이 나오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더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 아 그랬구나 공감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 감정 표현을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부모님들이 계속 주의에 초점을 두셔야지 되고요. 또 하나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주장.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하게끔, 자기 주장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주장이라는 말이 영어의 assertiveness인데,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주장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안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우리 문화가 원래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볼 때 크게 봐서 주장과 비주장으로 나누거든요. 주장과 비주장으로 나누는데 뭐 학술적인 개념을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뭐가 주장이냐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표현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주장이에요. 자, 주장적인 행동과 비주장적인 행동의 차이는 뭐냐면 주장적인 행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사과를 받고 싶으면 상대가 나한테 사과하게끔 사과를 얻어낸다. 상대가 나한테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게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주장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뭐가 주장적인 방식이에요? 사실은 주장적인 방식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절대로 화를 안 내고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화를 안 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라고 이렇게 담담한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후로 저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말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화로 조곤조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가 자기가 이걸 우리가 흔히 I 메시지를 하잖아요. 나 전달법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내가 화가 났는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내가 화가 났다, 속상했다, 내가 마음이 지금 심장이 뛰고 불안하다. 아무튼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제 아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주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가 알아듣게끔 말을 해요. 알아듣게끔 말을 해서 상대의 행동이 변하게끔 하는데 이게 주장적인 건데 비주장적인 건 뭐가 비주장적인 거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회피적인 거. 회피적인 게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입 딱 다물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 방법이 회피적인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죠. 입을 딱 다물어버리는 거죠. 요거 또 하나가 공격적인 방식.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화내는 방, 소리 지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은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소리 지르면 내가 막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있기 때문에 화났구나.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된다는데 집중이 되지.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우리가 흔히 보면 주장적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걸 주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구하고 강요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더욱 해주기 싫어요. 아무리 뻔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쉽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이 나오면 해주기가 싫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요구하고 막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이게 주장적인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주장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건 학술적인 이야기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주장적인 행동 하면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요구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주장적이라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표현법을 바꾼 게, 주장적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표현적, 자기 표현적, 자기 주장적 행동이 아니라 자기 표현적 행동을 격려해 주십시오. 표현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표현, 감정 표현을 하게 해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해주고 의사 표현을 격려하십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가 감정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 감정이 차단되어 있고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 감정을, 감정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정서적이 되게끔, 감정 표현을 잘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비주장적이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당사자들의 대다수가 입을 닫고 살아요. 입을 닫고 사는데 이 입을 튀어줘야 되는데, 입을 튀어주다 보면 초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말이 곱게 안 나와요. 자, 엄마한테 이전에는 아무 불만 없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예요 하고 살던 애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해서 원망을 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 일들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나오고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와요. 근데 이때는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욕이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고 해서부터 더 심해지면 나중에 막 컵 같은 거 집어 던지고 식으로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이게 한두 명만 그럴 것 같으면 개의 문제라고 할 텐데, 우리 당사자들이 치료 과정 중에 종종 이런 난폭한 행동들, 공격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종종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당사자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자기 부모를 때렸다라고 조사에 나오니까 폭력이 그만큼 빈발하게 나온다고요. 중간에 되면은, 중간에 치료 과정 중에 보면 반드시 치료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부모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만이 튀어나오고 해서 애들이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눈 꽉 감고 2, 3년 내가 받아내겠다. 쑥쑥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수 부모가 얘가 지금 상태가 나빠졌다, 다시 병이 도졌다 생각해서, 재발했다 생각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비주장적이고 순종적인 애들이 드디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겉보기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애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낫는다는 과정에서 볼 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애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반드시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주장이라고는 안 해보고 살던 애가 자기 주장을 하면
처음에는 방식이 대단히 어설프고 공격적이 된다. 입 다물고 있던 애가 그 다음에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곤조곤 말하는 진짜 주장적인 방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겪어내셔야 됩니다.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가느냐. 제가 볼 때 보통 2년에서 3년 가요. 한번 애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부모 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거칠게 말하고 하는 게 2, 3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년 가는데 2, 3년을 한결같이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한 몇 달 좀 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빈도와 강도가 좀 뜨문뜨문해지죠. 강도가 좀 약해지고 빈도가 뜨문뜨문해지긴 하는데 물론 이건 부모가 하기에 달린 거죠. 부모가 쑥쑥 잘 받아주면 몇 달 심하게 그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뜨문뜨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도 차차 약해지면서 2, 3년 가면 이제 이 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시기에 맞대응을 한다. 같이 감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찍어 누른다든지 같이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애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조금 나왔던 애가 다시 쑥 죽어버리든지 다시 입을 다무는 거죠. 다시 비주장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얌전하고 공손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쑥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애가 이제 살아나는 놈들은 더더욱 세게 해서 부모하고 이제 대판 진짜 전쟁이 일어나든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잘 이 시기에 잘 받아주면 그래서 제가 이 잘 받아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고름 짜주는 겁니다. 안에 골맞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름 나오는 식이 쭉쭉 잘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받아주셔야 돼요. 쑥쑥 저게 자기 표현하는 거다, 자기 주장하는 거다 생각하고 쑥쑥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흔히 보면은 엄마를 공격을 많이 해요. 아빠보다도 특히나 엄마를 많이 처음에 공격하는 대상이 엄마인 경우가 많은데 엄마한테 막 온갖 비난을 하고 등등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머님 입장에서 내가 뭔가 많이 잘못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워해서 엄마한테 오만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해서 엄마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막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이제 쑥쑥 잘 받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엄마한테 비난하던 게 이제 아빠한테 가거나 흔히 왕왕 아빠한테 가죠. 아니면 다른 형제간한테 가거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흔히 보자면 사실은 애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아빠인 경우가 진짜 타겟은 아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엄마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를 비난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걸 다 받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죠. 그랬을 때는 아빠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아빠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받아주고 그때부터 이제 애를 찍어 누르려 하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는 게 하나는 당사자의 감정이 살아나게끔 돌아줘야 신경 써줘야 됩니다. 감정 표현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의사 표현, 자기 주장, 자기 의사 표현을 이거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가족분들이 당사자 우리 환자들이 뭐라고 입을 열고 말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우리 상당수의 가족분들이 보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면 환자가 어떤 말을 하면 저게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본인한테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가 생각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생각 바꿔야 된다라고 가르칠라 해요.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를 판단하고 안 되는 말은 그렇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부모가 생각하고 그걸 고쳐주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치료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의 이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지 자기 주장성이 못 살아나요. 올라오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애들이 어떤 말을 하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 아 그러나 네 생각은 그러나 아 그래 그래 애들이 말수가 많아지는 건 무조건 쑥쑥 받아들이다 보면은 나중에 대해서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를 판단하는 걸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뒤죽박죽 나오고 말이 나오는 방식이 거칠고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리해냅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시 치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처음 발병하고 나면 애들이 다시 어린애가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다시 어린애가 됐다. 애 새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애를 새로 키울 때에는 한동안은 내가 애를 꽉 끌어안아주지만 젖 먹이는 것처럼 끌어안아주면 일정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애를 풀어놓기 시작해도 지가 마음대로 뛰어놀게끔 이제 해야 되고 나는 딱 필요할 때 오면은 받아주고 풀어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이야기가 애를 잘 다시 잘 크게 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크는지 못 크는지의 지표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지 감정 표현을 얼마만큼 하는지 또 하나가 지 의사 표현을 얼마만큼 하는지 이거를 키워주는 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뭐 환청이 어떻고 망상이 어떻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부모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감정과 자기 의사 표현. 그래서 감정 의사 표현을 합해서 어찌됐건 이게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말, 말인데 지 말이 많아지면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이 다 문제가 입 닫고 있는 게 문제니까 말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 지 몸이 나한테 가까이 오게 만들고 말이 많아지게 만들고 이러면 이게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족 관계 개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되는데 하나가 그 이 환자의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환자가 감정 표현이라든지 표현을 거칠게 할 때 그때 제 이야기가 표현을 거칠게 하는 건 문제지만 어찌됐건 내용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 요게 제가 앞에 했던 그 이야기가 맹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파터널리즘이라 그래요. 파터널리즘이라 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흔히 온정주의라고 번역해요. 과잉보호하는 거.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과잉보호하는 거. 불쌍하다, 어리다 생각해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과잉보호하는 게 이게 온정주의인데 근데 이 파터널리즘이 단지 온정주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부장주의도 의미해요. 가부장주의라고 뭐냐면 집안에 대빵이 있어서 모든 거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가부장주의예요. 네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내 판단대로 해. 이게 가부장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애들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는 진짜 한 살 이전에 이런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한 살, 두 살, 세 살. 그런데 잘 보세요. 애를 잘 키우는 부모하고 잘못 키우는 부모의 차이가 그거예요. 애를 잘 키우는 부모는 처음에 애가 진짜로 애가 약하고 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애를 내가 꽉 끌어안아주지만 그리고 지가 뭐 내가 대신 판단해서 해주지만 그리고 뭐든지 간에 내가 오냐 오냐 해주지만 애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자 과잉보호 우리가 흔히 이야기 과잉보호하는 걸 이제는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갔다가 이제 뛰어다니게 혼자서 마음대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뛰어다니게 해야 되는데 혼자 걷다가 예를 들어서 애가 걷다가 넘어진다.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지가 그냥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면 이쪽 먼 데에서 아 그래 아팠겠네 하고 이러면 지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한테 쫓아오든 또 그냥 가든 하는데 이거를 부모가 애가 넘어질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쫓아올라가가지고 안아주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일정한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 다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내한테 오면 받아주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이제 애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애들의 자율성, 자발성, 자기 주장, 자기 의사표현 이런 걸 잘하게 만드는 부모는 아주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끊임없이 지 의사를 물어줘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지금 아 그다음에 끊임없이 정서적인 대화, 감성 대화를 한다고요. 감정적인
심정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애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를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끔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애들이 다시 어린애가 됐는데 다시 어린애가 돼서 다시 크기 시작해야 되는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너무 꽉 끌어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 그 다음에 예, 가부장주의, 내가 대신 판단해 주는 거. 그래, 네가 뭘 알겠나 해서 항상 너무 꽉 끌어안고 이러면 애가 못 큽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꽉 끌어안고 있으면 애가 못 큽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애를 지 뜻을 존중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허용해주면 허용해줄수록 애들은 잘 크는데, 허용 안 해주고 이래야지 되라고 틀을 딱 놓고서 계속 틀을 강요하면 애가 못 큽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크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 주장이, 이제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반드시 부모하고 부닥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치료하고 1, 2년 만에 오든지 3, 4년 만에 오든지 10년 만에 오든지 간에 애들이 지 주장을 하고 나서는 시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상당수 부모님들이 찍어 누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찍어 누르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올라오다 말고 다시 입 닫고 쑥 지방으로 들어. 입 닫고 이제 지방에 틀어박히는 애들이 이래 틀어박히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입을 닫고 닫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올라올 때 이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을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건 말건 방식이 거칠어도 아 저게 자기 주장이 올라오는구나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올라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끔 내가 허용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부모가 손을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큰다는 거예요. 애를 다시 키워야지 돼요. 단순히 지금 병 치료한다, 망상 없앤다, 환청 없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다시 건강하게 크려고, 다시 애가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절대적입니다. 감정 그리고 자기의사 표현, 감정 표현, 자기의사 표현, 이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사자의, 아무튼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파터널리즘은 우리말로 온정주의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온정주의 플러스 가부장주의가 파터널리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강한 부모들이 있는데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봉인 효과가 생깁니다. 봉인 효과는 입을 닫는다.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 애가 도통 말을 안 한다. 지 속을 알 수 없다. 또 나아가서는 지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 이 점점 다 갔다가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게 아 결국 이 두 가지구나. 감정 표현, 자기 의사 표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눌러버리니까 애가 입을 닫고 눌러버리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봉인 효과가 생기고 비주장성이 심화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애가 내 말 잘 들으면 그게 좋은 걸로 아는데 말 잘 듣는 애가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말 잘 듣는 애가 사회 속에 나가면 애가 귀를 못 펴요.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된다고요. 말 잘 듣는 애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밝힐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애, 자발적인 애, 자율적인 애,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애,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애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경청하기죠. 지가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되는 말을 하든 안 되는 말을 하든 무조건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되는 말, 안 되는 말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그래. 아무튼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아, 그러네. 너는 그래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계속 이래 되면 지가 자꾸 말할 거잖아요. 말을 자꾸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잘
귀담아 잘 들어주십시오.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귀담아. 안 되는 말 속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담아 자꾸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죠. 사람들마다 내가 한 5분 들었더니 못 듣겠다. 그럼 제 이야기 빨리빨리 자수하십시오. 이야기예요. 귀담아 최선을 다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되 더 이상 못 듣게 되면 빨리 자수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네 말에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좀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네 말에 집중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생각이 났는데 그 일 할 생각을 하니까 네 말에 지금 네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다. 빨리 자수하시라는 거예요. 자수하면은 언제 이 이야기를 들을지를 약속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내가 못 듣겠으니까 이따 저녁에 네 말을 이 지금 이야기를 저녁에 내가 들어볼게.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기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녁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해보고 저녁에 들을 수 있겠다 싶을 땐 저녁으로 미루고 오늘은 도저히 바빠 안 되겠다면 내일 들을게로 미루고 내일도 바쁘고 뭐 이번 주 내내 바빠 안 되겠다면 이번 주말에 가서 내가 들을게 라고 돼야 되고 이번 주말도 안 되겠다 하면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그러면 요즘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네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들을 수 없으니 이번 주는 바빠 안 되겠고 다음 주에 언제쯤 내가 들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게 그렇게 할게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날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시 모면식으로 자꾸 이따가 저녁에 들을게 해놓고 저녁에 되면 내일 들을게 내일 되면 또 내일 들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말을 할 땐 이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청하기를 하셔야 돼.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고 잘 들어주셔야 되고 더 이상 내가 듣기가 힘들 때는 빨리빨리 자수하셔야지 되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표현과 자기 감정 표현을 끊임없이 격려하셔야 돼요. 어찌됐거나 자꾸 격려를 해줘야 지가 자꾸 말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인데 당사자의 자발성과 자기 주장적인 행동 또는 자기 표현적인 행동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찌됐거나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지보고 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어찌됐건 지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지 뜻에 맡겨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